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채널 찐 진보 채널 김성수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정말 일타강사라고 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조상호 변호사를 모시고 유법 천지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상호입니다. 예. 금천구의 조상호입니다. 예, 금천구의 조상호. 금천구의 조상호 심자. 예. 오늘 지금 속보가 떠서 네.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 바로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법이 네.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 저는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저도요. 예. 네, 그냥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보시면. 예.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예, 이걸 예. 검수완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프레임에 걸리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을 네. 저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갈래가 있는데. 예. 그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정부 대표 자격으로 예.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하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요. 예. 그건 아마 헌법소원이었나 보다. 헌법소원. 예, 예. 예. 그 헌법소원이 맞나요? 권한쟁의 심판이었나? 하여튼 그렇고 또 한 예. 가지 이제 갈래가 그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예. 그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충분한 심의 표결권, 그러니까 예.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충분하게 토론과 반대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법안의 유효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표결에 참여하는데 그런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예. 보장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인 독립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이 회의를 주재한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 그 국회의장에 의해서 침해됐다. 예. 그래서 권한의 침해가 발생했으니 그 권한의 다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선고된 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지금 입법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되게 팽팽했어요. 5대 4. 예. 그러니까 보통 위헌 결정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위헌이나 탄핵하고 달리 5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이면 됩니다. 아. 좀 달라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했네요. 사실상. 네, 그렇죠. 예. 5명이면 되는데 결정이 보니까 5대4로 되게 팽팽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입법 표결권은 침해를 당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충분히 너무 이게 길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반대 토론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무제한 토론이 벌어질 때 그 예. 무제한 토론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회기의 기간 한 회기의 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른바 쪼개기 회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과연 정당하냐 뭐 이런 등등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명백하게 국회법에 뭐 위반했냐 아니했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민영배 의원의 뭐 위장탈당 논란. 네. 근데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은 국회법 위반은 없다예요. 어머. 예,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이 법안이 얼마나 저기 좀 뭐 그 바람직한지 또는 부정적인지 예.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절차에서 이른바 그 회의를 진행하는 법사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한쪽에 유리하게끔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된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안이 무효가 된 건 아니다. 왜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심의 표결을 충분하게 그러니까 보장하면 네. 이 법안이 반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당시에 이거는 쟁점 법안이어서 각 당의 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태에서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좀 말 좀 더 하고 뭐 토론 좀 더 한다 그래서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아,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보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선생님이라고 치고 네. 어차피 양쪽에서 이렇게 대립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한쪽이 그 주장하고 있는 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 네. 일단
한쪽이 쪽수가 많고 네. 과반 이상이고 확실하게. 네. 그리고 과반 이상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 확고하고 변화가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네. 쟁점이 명확하게 네. 서로의 이해의 다툼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 결국 법률안은 통과됐을 거다. 네. 다만 시간이 걸렸겠지. 네. 뭐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냐?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 과거에 이게 과거 판례를 그대로 따라간 건데요. 예. 예전에는 시민피결권 침해 부분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헌재가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예, 예. 지금은 가급적 그래도 좀 넓게 보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주자 이런 태도로 바뀌었고요. 아하.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9년에 종편 설립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방송법 그때 난리가 개정. 났었죠. 네. 미디어법이라고 언론은 표현했지만 네. 이제 방송법 개정안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미디어법 이른바 미디어법을 통과할 때 그때는 이제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었습니다. 날치기 통과를 했잖아요. 네, 네, 네.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시민피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시민피결권 침해는 인정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충분하게 토론 반대 토론 그 기회가 주어지고 절차를 충분하게 여유 있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바뀔 법안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야의 정치 지형상. 예. 그래서 통과된 법안은 그냥 유효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있습니다. 또 FTA. FTA도 그랬죠. 네, FTA 맞아요, 비준, 맞아요. FTA 비준동의안. 그것도 예. 비준동의 해버리면 이제 국내에서는 법률의 효율이 갖는 예, 법률의 효력을 갖거든요. 예. 그것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이제 뭐 금융공사 이렇게 대규모 금융 투자를 하는 그 금융공 그때도 우리가 야당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책금융공사법을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했단 말이죠. 그때도 권한침해는 인정하되 이제 법률안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아니 근데 사례가 많아요. 나는 진짜 골 때린 게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조선일보의 제목을 보세요. 헌재. 2009년입니다. 2019년이 아니고. 예. 헌재. 네. 이 수사권 조정 법안 권한 침해 일부 인용 무효 확인은 기각 이렇게 제목 달았잖아요. 네. 옛날에 미디어법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글쎄요. 헌재 미디어법 무효 확인 기각 이렇게만 달았어요. 중간에 권한 침해 일부 인용 이거는 제목에는 안 써놨어요. 그때 그랬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기사 내용을 와서 보면은 아 뭐 권한 침해 뭐 했었지만 사실상 법률이 바뀔 그런 까닭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유효하다. 네. 요것만 써놨다고. 권한 침해를 갖다가 인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쓰는 네. 그런 보도 형태를 가졌는데 지금은 권한 침해됐다고 아주 난리야. 지금 제목이 전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뉴스도 그렇고 헤럴드 경제도 그렇고 다들 속보 제목이 헌재 검수완 그 완박 입법 일부 인용 표결권 침해 뭐 이렇게 적어놓고 네. 있습니다. 네네네. 참. 그렇게 지금 제목들을 뽑는군요. 예. 내로남불이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뭐 일관성이 전혀 없다. 완전히 자기 편인 어딘가를 갖다가 이렇게 커밍아웃 하고 있는 그런 네. 식의 보도태도 정말 문제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권한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헌재가 이 법안의 유효성을 부정할 것이냐. 네. 거기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보장됐을 때 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특정인들을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네.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죠. 노동법 날치기가 네.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다면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물론 예전에는 노동법 날치기도 아예 인정 안 했습니다. 인정 안 했습니다. 네, 인정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아예 네. 사람을 아예 못 들어가게 막고 막 이렇게 해서 네. 아니면 회의실을 몰래 기망해가지고 회의 고지도 안 하고 딴 데다 옮겨가지고 맞아요. 자기들 의원총회실에서 그냥 갑자기 표결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라면 이제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야의 숫자가 딱 나와 있었어요 이미.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상우 변호사께서 얘기를 했던 그 무리한 그런
표결 강행 사례는 전부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을 가진 전통이죠. 그 전당들이. 그 예. 국민의힘 전에 뭐 새누리당. 예, 뭐그 이전에 뭐 옛날들로 치면 뭐 민정당까지도 가야지. 뭐 민정당까지. 예. 야, 그... 민정당 때는 무시무시했죠, 사실. 무시무시했죠. 예.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구속을 하거나 격리시키고 나서 막 자기네들이 먼저 가서 자기네들끼리 통과시키고 이랬습니다. 아니,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저기 6.25 사변이 벌어졌잖아요. 예. 민족의 6.25사변. 비극이죠.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심지어 그 와중에도 본인이 대통령 더 해보겠다고 현직 국회의원들을 막 잡아놓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부산에 쫓겨간 상태에서 심지어. 맞아. 국회의원은 간첩으로 몰아갖고 뭐 죽이고 이런 건 유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헌재의 지혜로운 판단. 이거 지금 참 법무부 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 이것도 뭐 큰 문제 없이 똑같이 아마 이번에 단순히 심의 표결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 내용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부분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검사들은 본인들이 무슨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데 네. 뭐 국회의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뽑은 선출 권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 그 선출 권력에서 본인들은 임명된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취약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뭐 본인들이 대단하다고 무슨 헌법재판소에 본인들의 권한을 가지고 들고 들어갑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검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그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서. 근데 네. 영장 청구권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헌법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네.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와중에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네.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검사만이 청구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 딱 하나고요.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뭘 헌법기관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헌법기관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검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때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얼마만큼 계속 검찰들이 개길 수 있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검찰청 주변에서 술집에 가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방으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자 이런 얘기들을 검사 나부랭이들이 하고 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국회는 국회 자체가 어떤 그 집단의 표시지만 네. 국회는 그러니까 헌법을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신분을 득하고 보장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규정해 놨어요. 네. 판사는 어떠냐?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검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영장 청구권 나올 때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탄핵 대상일 때 아니 심지어 검사는 헌법에 따르면 탄핵 대상으로 명시된 공무원도 아니에요. 예.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 대상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검사는 헌법 바꾸지 않고도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없애게 되면 이제 영장 청구권 청구 주체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독립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면 네. 적어도 그 헌법기관의 구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관한 신분 보장 음흠.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꼴랑 그냥 영장 청구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검사가 신분을 득하고 하는지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하, 참. 예.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계속 개겨보겠다니까 뭐 따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야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네요. 지금 속보가 또 떴어요. 본회의에서 양국관리법 통과. 아, 네네. 야, 이런 좋은 소식을 네. 오늘 사실상 굉장히 좋은 소식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국관리법 민주당의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뭐 일단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그 갈수록 농촌이 피폐화되고 사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식량주권 문제와도 좀 연결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식량 안보하고도 좀 연결된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그 식량주권 식량 안보로 인해서 희생되는 그 농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그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에 관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렇게 시장 경리 제도를 도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부 통과된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좀 이제 민주당에서 좀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예.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원래 그렇죠. 있었거든요. 오늘 또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야겠대요. 네. 그럼 하영재 의원부터 빨리 깜빵에 집어넣으세요.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왜 또 그러면 지금 그 표결을 한다 그럽니까? 체포 동의안 표결. 아니 표결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자기가 내려놓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표결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계속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걸 갖다 주장해서 내려놓고 가라고. 표결을 무조건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가가 나오냐 부가 나오냐의 문제입니다. 네. 자 서약관 의원 그게 아마 저걸로 알아요. 그 하영재 의원이 받는 혐의가 예.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재질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8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아니, 그쪽 동네는 좀 많이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늘. 자 민주당은 이제 이런 부분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약한 사람 중에 박덕흠이 있습니다. 알차게 해먹더니 음흠. 그 특권으로 알차게 자기가 안 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안 해요 거기는 수사를 거기는 아예 수사를 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수사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눈밖에 나면 바로 되는 거잖아 니들도 아 제가 듣기로는 대선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러는 박덕흠이 충청도에서 이분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청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표를 줍줍하셨구나. 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이야. 자,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게 복당까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범죄자를 돈 받고 이렇게 그 탕감해 주는 게 종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그 돈을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권한 남용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그 돈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충성을 다하고 자기 회사가 무슨 토목회사인가 뭐 있는데 네. 특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네.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 왜 안 쓰냐고 공기업 불러다가 엄청 혼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공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뻔히 보이는 건데 네. 이런 게 어떻게 이해 충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손혜원 의원 하듯이 해보세요. 그게 특히 SBS. 천 몇백억인가 그래요. 예. 그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걸로 일부러 제가 갖고 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7,886억을 민간업자한테 몰아줬고, 그리고 4,800억을. 428억. 아니, 네. 4,800억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예, 예, 예. 손해를 끼쳤다. 예, 예, 예. 그리고 428억은 원래 사라졌어요. 기소가 네. 아니 공소장이 없어. 네 없죠. 예. 이런 상태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는데 검토해 보셨죠 공소장 네. 말이 됩니까? 영장하고 똑같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아직 공소장은 못 봤어요. 영장과 똑같은 공소장이라고요? 예. 예, 예. 그럼 영장 쳐가지고 뭐 한 겁니까? 수사한 겁니까? 아니요, 영장 치고 사실은 수사할 게 없죠. 원래 이 정도 되면 영장 단계에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괜히 구속하는 거예요. 늘 그래 왔어요, 그거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영장과 차이가 없다는 건, 왜냐면 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이 공개됐잖아요. 예. 공개됐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예. 야, 생각해도 영장의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많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영장에 보면요. 민간업자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7,886억이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 이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는 무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아파트 시행사가 벌어들인 이득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대장동,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아니요.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왜냐면 대장동 사업은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마치게 되면 용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막 산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원형지라 그러거든요. 그 원형지를 싹 밀어서 어디는 도로로 만들고 이게 구획도 나누고 예, 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여기는 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곳, 저기는 뭐 저기 무슨 상가를 짓는 곳, 학교를 만드는 곳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각 용지들을 그 각 용도로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요. 네. 분양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가 분당 신도시를 만들면 네. LH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LH가 아니라 그때 분당할 때는 토지공사였는데 그렇죠. 토지공사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토지공사는. 맞습니다. 토지공사는 그러면 싹 조성을 해서 이제 그 용지들을 각 건설사들한테 파는 거예요. 심지어 그 건설사는 과거에 이제 주택공사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주택공사도 일부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부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에요. 맞아요. 그게 끝이에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각 건설사들이 이제 용지를 분양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로 걔네들 또 전혀 별개의 주택 건축, 그러니까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아파트 사업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지 이걸 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바꿨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한테 바꾼 거예요.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뭘 바꿨냐면 그 택지개발 시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자죠. 대장동 사업자 같은 택지개발 시행사가 직접 용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게 특권이죠. 특권. 네, 특권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네. 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은 꼭 민간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업은 민간 기업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특히 돈 되는 사업에서는. 그렇죠. 대장동 같이 돈 되는 사업은 네. 하지 마. 그래서 그때 대장동 사업을 LH가 포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때 MB 때예요. MB 때 네. 그만두게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이것도 그렇게 돼서 화천대유가 그 법률에 따라 자기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 게 한 네 군데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끝났어요. 그렇죠. 정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네. 그것까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수익이 특정이 돼? 다 정산이 안 끝났는데.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변경할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기소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범죄에 대한 이 특정된 사안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무줄도 아니고. 아니, 원래 처음에 이 배임도 네. 김만배를 처음 기소할 때는 1,000억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논리들이 막 바뀌어요, 계속. 어이가 없어요. 네, 논리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른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딴 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만 살펴봅시다. 428억의 저수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네. 그걸 갖고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재명 네 명이서 네. 이거를 경선 자금 등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2년 11월 1일 중앙일보가 시작했어. 그리고 2023년 3월 21일까지 무려 2064건이 기사가 쏟아졌어. 그런데 이걸 빼고 기소를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걸 넣기가 어려운 게 증거가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뭐 정진상, 김용 그 두 분은 증거가 있냐? 있긴 있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규의 골판지상자 이런 거. 유동규의 증언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증언이 저희는 믿기 어렵다는 입장인 거고. 예. 근데 그 유동규의 말뿐이라지만 말이라는 증언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말도 없어요. 맞아요. 보았다는 것도 없어요. 없어요. 다 김용, 그냥 김용을 갖다가 다리만 봤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어제 나와서 그냥 좌중을 웃기기도 아니요,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거 그렇게 들으면 그냥 웃기지만 예. 재판장이 지적한 건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왜냐면 그건 이제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이니까. 예. 뭐냐면 정민용에게 물어본 건 재판장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게 맞냐는 거예요. 왜냐면 검찰 조서는 마치 정민용이 유심이란 표현까지 있어요. 그 조사 안에는 예. 유심히 봤다. 그러니까 마치 정민용이 김용 전 부원장이 그 유동규 사무실에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지켜봐서 이른바 블룩 튀어나온 외투바크로 블룩 튀어나온 상자를 끼고 가는 모습까지 다 본 것처럼 기재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전체적인 느낌은. 예. 근데
그걸 다리만 봤다는 걸로 확인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에서도 그렇게 블라인드로 내려져 있어서 실제 위는 못 보고 다리만 본 것이라고 진술했냐네요. 진술했다요, 그렇게. 미쳐버리겠다. 근데 그걸 뺀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씨.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적한 건 어? 조서가 그러면 가짜야? 조작된 거야?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조작이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잠깐만. 왜냐면 있는 사실을 안 적는 것도 조작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말을 했잖아요. 조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신문조서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요약해서 옮기는 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예. 아주 핵심이 되는 증언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의 일부분을 임의로 빼버리면 의미의 내용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딱 그렇거든요. 유심히 지켜봤다 그러니까 그냥 조서만 읽으면 아, 돈 들고 나가는 걸 다 봤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다리만 봤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뭐 윗 상체는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블라인드에 가려져서 아니 이런 그래서 의미가 조서를, 180도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서를 작성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이규현 검사 사례를 보면 예. 그때 이규현 검사를 기소한 검사의 관점이라면 이건 허위고문서 작성죄로 기소할 판이죠. 그 당연하죠. 예, 그 검사를 기소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지적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정민영이 실제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냐 있었냐 없었냐 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변호인이 지적했던 거고 예. 굉장히 조민구 부장이 날카로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조서 작성 때 어땠냐고 해요. 조서 작성 때 그때도 아... 검사한테 이 얘기까지 다 했냐? 다 했다 그랬어. 상체, 네, 그러니까 상체가 안 보인다 블라인드로 내려져서 그 얘기도 다 실전한 거 맞냐? 예. 왜냐면 내가 조서를 읽어보니까 조서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네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지켜봤다는 것으로 느껴진다. 예. 근데 지금 법정 증언을 들어보니까 너는 다리밖에 못 본 거잖아. 어. 그럼 이 부분을 다 얘기했냐는 거예요. 재차 확인합니다. 얘기했다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서의 근데... 조작을 지적한 거예요. 제가 띵한 게 뭐냐면 내가 기사를 이것과 관련되는 기사를 그 14개인가를 봤어. 네.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기사가 없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제 그 두 차례나 확인을 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검사실에서 너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냐고.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는요. 그런 그 다리만 봤다는 표현 자체도 없었어요. 기사에. 그리고 지금 노컷뉴스 같은데 다리만 봤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한겨레 신문 이런데. 네, 네. 근데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명토박아 쓴 데가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변호인이 오히려 신문한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다리가 이제 중점이었고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장이 어? 이게 맞다면 조서 이게 왜 이래? 그래갖고 다시 물어본 거죠. 혹시 그냥 검사한테는 아 제가 거기 흡연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 봤습니다 정도로만 진술을 했으면 조서가 그렇게 작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해, 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예. 근데 그렇게 블라인드가 가려져가지고 상체가 안 보이는 상태로 다리만 보였다는 것까지 진술했냐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검찰에서 검사실에서도 그렇게 물어봐 그렇게 진술을 했냐 했더니 다 그렇게 자세하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안 담긴 거야 조서에.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조상우 변호사님은 지금 요즘에 방송에 여러 군데 나가면서 요 얘기 명토 박아서 다 설명을 하시고 계신 거죠? 아, 네. 뭐 그게 이게 저는 그 단순히 그 이게 당연히 얘기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뭐 정민용의 그 봤다라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그 정도로 아까 지금 뭐 노컷뉴스도 그렇고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답답해서 그런 건데 예. 재판장은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어? 가짜 조사, 어, 검사 조사가 가짜네. 예. 사실상 허위 사실 적어놨네. 그거를 지적한 거거든요. 충격이네. 왜 이런 얘기를 그 어떤 신문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드냐는 거지. 이게 그냥 법조 기사들은 다 써온 거예요, 지금. 법조 기사들은 그냥 재판을 갖다 보지도 않고 법무부나 이런 데서 주는 걸 갖다 그냥 적거나 자기가 술자리에서 그 검찰님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 적거나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뭔가 논쟁이 생겨서 예. 결국에는 드러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집어내지 못하는 조서의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변호인도. 변호인도 그렇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재판장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스킵하듯이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사고는 이 조서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본다면 공무원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심증이 가 있다면. 그렇죠. 아니 선입견이. 아니 선입견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거죠. 아...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맞아, 맞아. 예.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때 당시에 그 조사 과정에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정민용의 그 조사 과정에 입회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린 정민용의 변호사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진술이 예를 들면 전체 혐의에 한 1을 더하는 이른바 한 스푼짜리 진술이에요. 근데 그 한 스푼짜리들이 모여서 100스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스푼 한 스푼을 다 지적해서 찾아내면 좋은데 못 찾아내는 것들도 있다고요. 근데 읽는 사람은 그렇게 프레이밍 잡힌 상태에서 쭉 읽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그걸 사실로 전제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재판장은 그래서 거기서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면 이거 검찰의 조서 자체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나? 아...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네, 이런, 검찰들한테는 그렇죠. 이런 이거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실상 조작해서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판이라면 과연 검사의 조서를 읽어야 되나? 공판 중심주의 원칙상 그냥 그러면 증인 신문 내용만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지금 그렇게 조서가 채택되지 않는 그런 재판 사례들도 있나요?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증거 능력은 있는 거니까 일정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면 근데 신빙성을 인정 안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문하기 때문에 조서를 갖다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서는 그냥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서와 진술이 다를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조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기각이 되거나 채택이 안 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의심이 된다면 조서 자체가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격자예요. 그렇죠? 제가 목격자인데 목격자에서 사실은 그 누구인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검사가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이제 A라는 사람이 이 말에 이 문장에는 굉장히 긴 의미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뒤로 잡아뜨려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래요. 네. 그런 다음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무엇을 가져간 사실들을 본 사실이 있나요? 거기에 제가 그냥 네라고만 만약에 써있다고 해요, 네. 조서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사실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해야지. 그렇죠. 원래는 다 쪼개서 물어보고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네라는 한마디 속에 모든 게 있다면 이 모든 사실관계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중에 일부를 부인하면서 나 이런 부분은 이게 A라는 사람인지는 분명치 않고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분명치 않고를 빼. 이렇게 해서 막 그 누굴 때려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가져간 걸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고. 맞아요. 여기서는 A라는 사람이 그걸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냥 의도적으로 누락해버리면 조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때려서 눕힌 다음에 그 사람은 사라지고 그 주위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훔쳐갔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절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장난을 친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 이거는 단지 이 428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 428억을 이런 식으로 전달했다라는 식의 모든 상황들에 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만큼 참혹한 상황이 돼 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뉴스타파가 또 해놓은 이 기사는 사실 이 맥락과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장동 그 녹취록과 그 대장동에 대한 기소 네. 그 중에서 2011년과 2013년 이렇게 두 건이 네. 굉장히 중요한 네네. 판단들이 있었는데 수사. 근데 2011년에 대검은
대장동설을 완전히 뭉갰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가 윤석열이 했던 거죠? 맞습니다.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금감원이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부산저축은행에 수사 의뢰인가? 네. 를 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장 액수가 큰 그 비위 의혹이 대장동 사건이에요. 맞아요. 근데 대장동 사건은 수사를 안 합니다. 풍동도 수사를 안 했대요. 네, 풍동은 거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최초 의뢰서는 수사 의뢰서에는 나중에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추가됐어요. 네. 근데 거기는 없었는데 어찌됐든 부산저축은행에서 벌인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 그 금감원의 그 조사 보고서하고 수사 의뢰서에서 단일 대출로 액수가 가장 큰 게 대장동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면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인가를 대출을 예. 하고요. 예. 제2저축은행, 부산 제2저축은행 다 같은 회사들이겠네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1800억. 계산하면 1,805억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한 사건입니다. 근데 딱 그것만 빼고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2년 뒤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흐지부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민정수석이었냐? 곽상도였어요. 곽상도가 민정수석.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청와대 통해서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끝난 김만배 거 특히. 김만배가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실제로 끝난 거 아닌 게 됐죠. 그렇죠. 왜냐면 뒷부분에 가서 곽상도 민정수석이 내려오고 난 2014년도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수사가 재개됩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남욱하고 네. 조우영하고 네. 얘네들이 그때 가서 조우영은 결국 처벌 안 받아요. 근데 남욱 그러니까 기소도 안 돼요. 근데 남욱은 기소는 됩니다. 그렇죠. 기소는 됐는데 아주 엉성하게 기소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죠. 구속 기소까지 맞아요. 됐어요. 구속 기소되고 무죄 받았지만 네. 이재명 그때 지사가 박영수가 변호사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기억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기억할 정도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김만배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 남욱 너 이재명 그러니까 2층에서 졸라 싫어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 2014년 4월에 정진상 실장이 그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이번에 그 들어 있는 공소 사실 중에 그렇죠. 근데 4월달에 뇌물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월달에 받은 뇌물이 두 건 해가지고 합쳐서 1억 4천인가 그래요. 예. 되게 큰 돈이죠. 근데 5월달에 성남시장 캠프에서 그때 선거 때였거든요. 예. 성남시장 캠프에서 어떤 논평을 발표하냐면 대장동 일당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라. 그런 논평을 내요. 돈 1억 4천을 받아 쳐먹고 네. 그러고 있단 말이야? 네. 아니 그러면 남부 입장에서 열받지 않겠습니까? 열받지. 자기가 돈을 줬는데 자기를 그때 그 수사가 남욱과 얘네들을 겨냥한 수사예요. 실제로. 네.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네. 가서 그 경기 돈 먹은 놈 나와 이래버려야지. 네, 그렇죠. 경기 경찰청에서 네. 진행했던 수사에 결국엔 나중에 수원지검 뭐 강찬호 검사장인가 그 양반이 결국 기소하거든요. 그런데 그 강찬호한테도 또 네. 김만배가 가서 또. 아,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네.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줬는데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불지하겠습니까? 그렇죠. 저기도 네. 줬다고?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의 이자는 그냥 이응도 안 나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전 국회의원이었던 이상락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네.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네. 명의로 논평을 발표합니다. 네. 대장동 일당의 그걸 철저히 수사해달라. 그리고 이 신용수 부와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 나중에 신용수 네. 후보의 동생 네. 성남시 의원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유착 관계 확인돼가지고 맞아요. 신용수 씨는 처벌됩니다. 맞습니다. 실형 살아요 그 사람은. 이것도.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네. 형은 가가지고 계속 대장동 민간업자한테 넘기라 그러고 동생은 그 민간업자한테 돈 처먹고. 뭐 이해충돌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본인이 성남시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신동수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검찰이 이렇게 막 밀려요. 네. 막 궁지에 몰려. 그러니까 유동규가 갑자기 도우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 쌍방울 얘기를 해요. 이재명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변호사비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깁니까 이게? 유동규한테 와서 네. 측근도 아니고 아니
유동규는 이렇게 유동규와 이 정도까지의 얘기를 할 사이라면 예. 왜 산하단체에다 둡니까? 그러니까요. 성남시 비서실에다 두지.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면 정진상 실장처럼 가까이 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할 정도 아주 내밀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들은 그걸 산하단체 직원으로 왜 둡니까 거기다가? 산하단체 직원은 성남시장 얼굴 한번 보기 쉽지 않은데. 이재명은요. 가령 경기도 대변인을 갖다가 누구를 갖다가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사를 타진해 본다라고 하면서도 그 의사 타진을 굉장히 한 두 단계 건너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아니 성남시가 공무원들만 해도 수천 명이고 다 합치면 산하단체 직원까지 하면 예. 뭐 3,500명인가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 산하단체 그 임직원으로 왜 보내냐고요. 잘 그러니까. 만나기 힘든데 그러면. 이런 내밀한 얘기까지 할 정도면. 그러니까 대변인을 구하는데도 그렇게 조심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금 명줄이 달려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얘기를 산하단체 기관에 네. 본부장 따위 정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내밀하고 사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황당하죠, 진짜. 지금 유동규 씨 말대로 말 지금 들어보면 아니 나중에 지금 법정 직원도 보면 정말 웃기잖아요. 막 예. 자기가 무슨 자기 국방부 장관을 선임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예, 떠들어대가지고 예. 막 언론에 얘기하고 그러더니 추천을 했다 그러고. 네, 예, 추천했다 그러더니 근데 실제로 확인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증인 신문으로 추궁하니까 예. 내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삼성 장군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말을 못해. 와, 나 이거 이 얘기도 처음 듣는다. 진짜 충격이다.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네, 마음속으로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왜 신문에다 대고 짓거려? 이 주둥이를 갖다 진짜 황당하죠. 와, 이런 와, 그걸 갖다가 지금 100회째 유튜브를 갖다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다. 저런 걸 갖다 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허위 사실 갖고 유포를 해 가지고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저런 걸 갖다 지적해야 되는 사람이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고 동지들 아닙니까? 아, 답답하다 진짜. 정말 웃기잖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수준밖에 안 되면서 무슨 성남 FC 것도 자기가 다 알고 다 그렇죠. 알아요.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무슨 이거 이런 변호사비 뭐 변호사비 문제까지 네. 다 잘 알고 또 이남석과 같이 왔다는 얘기를 네, 굳이 뭐, 또. 예, 네, 그러니까요. 그 같이 왔다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남석과 같이 방문했다고 그러잖아 이태영이. 하여튼 그걸 어떻게 알아? 글쎄요. 하여튼 다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이남석은 간 적이 없대 근데. 그 정도로 알려면 이재명 대표를 옆에 그림자처럼 수행했으면 모르겠는데. CCTV를 달아내야지. 스토커. 아니 완전히. 수행했으면 모르겠는데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대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428억 약정에 대해서. 심지어는요. 이 대장동 건인가 위례건 갖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브리핑을 못해가지고 정민웅이 대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브리핑을 못해가지고 아니라 본인이 하겠다고 일어섰는데 앉으라 그랬죠. 앉으라고. 네, 잘 내용 모르니까 넌 앉아있고 저기 잘 아시는 정민웅 팀장님이 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이 뭘 알아서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뭐를 해결해 준고 무슨 돈 문제를 얘기하고 이건 무슨 뭐 진짜 소설도 아니고 이건 무슨 꿈 꿨습니까? 그죠. 유동규 씨가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건 예, 제가 주변 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아니 이게 공상한다는 게 뭐 비하한다는 게 아니고 약간 자기만의 세계나 약간 공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서의 방향성이 잡히잖아요. 예. 그 방향성으로 그 방향성에서의 그 자기 확신을 계속해서 더 더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원래. 모든 확증 편향이라고. 네, 확증 편향이니까 원래 모든 사람 그게 특히 이런 송사 문제가 걸리면 더 심해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전 변호사로서 이제 드리는 말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조사를 받아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밖에 잘 기억을 못해요. 불리한 조사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들하고 그래서 입회하라는 거예요. 네. 변호사가. 근데 비용 문제 때문에 잘 안 하는 건데 네. 변호사들이 입회하면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불리한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죠. 왜냐하면 내가 막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아 오늘 그냥 시간이 한 시간에 그냥 훌러덩 가버리네. 너무 재밌어. 조상호 변호사님이랑 같이 하면은 네. 방송이 내가 너무 재밌어. 내가 몰입이 되니까. 정말 생생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 타임에서 잠깐 숨 돌리기 하겠습니다. 자, 강한 남자의 넘치는 활력, 닥터 마블 블랙마카 파워. 야, 요거. 오랜만이네요. 예. 이거 진짜 하나를 먹고 나면요. 든든합니다. 기운이 막 부쩍부쩍 밑에서부터 딱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야, 이 블랙마카가 까만 건 우선 마카 자체가 뭐 그렇게 까맣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던데 에, 페루의 산산 블랙마카가 전체의 49.9%가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 재료들의 까만 재료들이 막 들어가 흑마늘. 있는 거죠. 흑마늘. 남자는 흑마늘이죠. 그렇죠. 아시네. 고대 이집트서부터 자연강장제로 쓰이던 흑마늘. 어, 그 야건분도 있네. 어, 그 흑마늘이 5%나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까만 거고. 말씀하신 야관문. 야관문. 요거를 그래서, 아내가 먼저 챙겨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관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의 비아그라로 불리는 알기닌도 듬뿍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알기닌은 무려 장어 한 마리에서 추출하는 알기닌이 들어가 있대요. 네, 어. 그냥 기운이... 간단히 한 마리군요. 예, 한 마리. 자. 이거를 또 여기 보면은 닥터가 붙어 있는 게 한의학 박사가 이 레시피를 갖다가 정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닥터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닥터 모 한의학 박사가 닥터 최입니다. 최 한의학 박사가 오자연 종환이라고 하는 한방 비법이 있대요. 네. 그 비법의 레시피의 부자재들 그런 것들을 딱 인용해서 그러니까 고 약을 만들듯이 그 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마카로 대신하고 야관문으로 쓰고 뭐 네. 이러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로서의 검증도 끝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하게 활력 보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하루에 두 번 하나씩 아니면 조금 번거롭다 싶으면 하루에 두 알 그냥 네. 탁 아침에 털어놓고 오셔도 됩니다. 고단한 출퇴근으로 지친 나 같은 사람 예.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인데요. 자, 세 개 사시면 하나를 더 드려서 76,500원에 네 개 받고 거기다가 요거 띠로리 예. 3만 원 상당의 차 세트까지 네.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 세트도 전부 다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붓기 다이어트에 좋은 거, 호박 파차, 그 다음에 비염 치료해 주는 거, 이게 작두콩차. 목감 기침, 제가 목이 이렇잖아요. 네. 이런 사람한테는 바로 도라지 생강차. 요걸 네. 드시면 되는데요. 저걸 보니까 갑자기 1억이 생각나네요. 아. 넣어볼까요? 1억. 자, 우리 조상호 챌린지까지. 요즘에 이 챌린지가 인기입니다. 네. 김성수 TV가 제일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탐사가 허재훈 기자를 통해서 하더니, 네. 그 다음에는 겸손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네, 거기서 했고요. 거기서 신작식 변호사님 예, 했습니다. 빨간아 제가 네. 이제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 뉴스 챌린지 이 돈가방 챌린지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89-4249 1889-4249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남은 이거 요지가... 구입하시고 저걸로 시연 한번 하시면 되겠다. 예, 너무 좋네요. 이거 구입하신 다음에 요거 시연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네.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틀어드릴게요. 네, 챌린지. 지금 우리가 짚어볼 내용이 이렇게 막 검찰이 코너에 사실상 몰렸어요. 재판에서 코너에 몰리지 뭐 사방에서 검찰들이 지금 허술하게 기소한 거 이런 게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갑자기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압수수색해요. 뭡니까 이게 뭐 그 도박단한테 뭐 뒤를 봐줬다 이러면서 아니 압수수색을. 그 변호사가 네. 하는 업무가요. 네. 그 사람이 받는 죄에 걸맞은 만큼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네. 하는 일이. 그러니까 가급적 구속 또는 구속을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저기 좀 불필요하게 오해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오해받는 부분들을 무혐의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변론을 정상적으로 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수임료도 다 법인 계좌로 입금받고 세금 처리까지 다 했어요. 근데 무슨 여기서 지금 문제 금액을 얘기하는 거 딱 금액 들어보면 느낌 오시지 않나요? 9,900만 원. 왜 9,900만 원일까요? 부가세 900만 원 때문에 9,900만 원인 거예요. 아니 부가세까지 낸 거 같고 지금 뒷돈이라는 거예요? 네. 부가세 900 우리가 변호사들이 항상 그렇게 받잖아요. 뭐 네. 수임료 1,000만 원이면 1,100만 원 받고 예. 부가세 문제가 있으니까. 딱 9,900만 원 딱 들어보 아. 그러니까 사건 수임료가 9천만 원이고 부가세 900만 원이구나. 예.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9,900만 원이 무슨 뒷돈입니까? 지네들은 50억 받은 사람들도 덮어주면서 아니 9,900만 원 받았는데 어? 고검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것도 로펌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저기 그분 그 로펌 법무법인에 정상적인 법무법인 수임료 계좌로 입금이 됐고 국세청에 신고된 그래가지고 다 부가세 그 처리됐고 세금계산서도 다 발부됐어요. 지금 이거는 뭐 협박 아닙니까? 그렇죠. 너 이 일 너무 잘해 이씨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양분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는 거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끊어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전략들이에요. 이렇게 다 고립시키고 나면 결국에는 네가 의존할 곳은 검찰뿐이야.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고립 작전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대표직 유지하기로 했는데 전해철 일어나서 항의하고 기권하고 퇴장했다. 마치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근데 연출하잖아요. 사실은 전해철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에 이의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소수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나? 그래도 최소한 공소장은 좀 보고 검토해서 하는 게 시점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진행 발언이네. 의사진행 발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무위를 지금 그러니까. 여는 거. 그러니까 당무위를 개최하는 거와 관련된 의견이었지. 이게 정치 탄압으로서 그 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항의하신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지금 아주 간악한 갈라치기 작전을 쓰고 있나. 이 김명일 기자는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3대 조작 기사 달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달인. 사실은 조작인 거죠. 왜냐하면 조작이에요. 전해철 의원은 대표직 유지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어요.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 탄압으로서 직무를 정지할 사안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이견이 없었어요. 이의도 없었고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은 다 짝짝짝짝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당무위는 좀 뒤에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공소장도 보고 그다음에 좀 설명도 듣고 자기도 이해도 해보고 그래서 그다음에 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얘네들이 다 검토해보고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 내려봤는데 이게 정치 탄압이 맞구나 이런 모양새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본인이. 마지막은 너무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조작 기사가 있어서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조작밖에 할 게 없나 봐요. 자 이재명이 TV조선이 다 조선일보야. 얘네들 지금 있지 윤석열한테 큰 선물 하나 딱 받고 나서 4년 동안 재승인 와 네. 돈 엄청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서 지금 은혜 가품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일 전범기업과 MOU 맺었다. 그래서 여당이 이도 일 하수인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2018년 농심하고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삽을 뜨기 시작했다는데 그리고 허가 안 내주면 삽 뜹니까? 허가를 누가 내줬어? 남경필이 내줬어요. 네. 평택시장이 그때 당시 누구였어? 공정화이라고 자유한국당 사람이야. 아 그리고 이거는 최초의 전제도 틀렸어요. 왜냐면 예.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걸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소부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 전체를 갖다 삭감해버리고
빵원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냥 빵원으로 예. 다 잘라낸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에서 한국의 종합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곳인데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에 그 참여하게 될 때 거기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클러스터에. 아니 거기 들어가려고 막 줄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왜 지원까지 굳이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는 거 아마 우리 환영하죠. 그걸 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네 돈 내고 네가 어? 아 투자해가지고 농심에다가 이렇게 고용, 원료를 준다는데. 아 그리고 고용동 창출하고 뭐 투자도 하고 예. 거기다 돈도 또 뭐 이렇게 이른바 쏟아붓고 예. 기술도 거기에 이전하고 좋죠. 해도 그렇죠. 돼. 그거를 저희가 한 번도 이재명 지사와 반대한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뿌리를 내려보려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 예. 그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끊고 경쟁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종합반도체 회사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는 걸 지적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왜곡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조작밖에 할 게 없어요. 네. 거기다가 그걸 하기 위 그런 왜곡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팩트도 왜곡되고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지노모토가 계약을 한 건 농심이에요. 여기에 무슨 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노력을 하거나 유치했다거나 이런 노력을 아니, 한 게 아니라 뭐 저는 그냥 남경필 지사가 이걸 자기 공으로 쓰는 것도 나는 이해해요.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해요. 왜냐면 그 뭐 기업들하고 내가 그러면 지산 시절에 평택이라는 내 관할 내에 네. 이렇게 외국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왔다. 그래갖고 여기서 고용도 창출한다. 자랑할 수 있죠. 이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비판한 부분은 이번에 이른바 퍼주기 외교를 하면서 심지어 막 뿌리 내리려고 하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싹 끊고 오히려 경쟁 기업들은 일본에 국가 지원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걸 지적한 예. 거예요. 아니, 저는 요즘에 제가 평택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의 얘기를 그것도 농심 관련사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분의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아니, 곱게 보이지 않죠. 아 정말 곱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심이 진행한 사실은 농심이 욕을 먹어도 욕을 먹어야 될 일이지 그리고 이 둘은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어? 그리고 뭐 사기를 친 것뿐이에요. 그냥 다 아시다시피 뭐 농심은 워낙 네. 일본과 특수관계 있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농심은 그 신격호 롯데 회장의 동생 신준호인가요? 네. 네. 그분 뭐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신격호 회장하고 처음에 그 농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대판 전쟁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격호 회장은 사실 농심이 내 거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신춘호 회장인가 네, 신춘호 회장은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예. 일본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굉장히 일본으로부터 뭐 기술도 갖고 있고 일본에 돈 벌고 양쪽에 걸쳐서 돈 벌고 그래서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는 기업이라. 예. 뭐 거기서 아지노모토하고 협합작하는 그런 사업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 거기에서 그래서 선라이즈 일광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예. 그럴 수 있어요. 한국의 그 보따리 장사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그런 짓들을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론들의 왜곡 보도들 그리고 이런 언론들의 보도는요, 특히 제가 진짜 오늘 굉장히 열받았던 그런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도도 새벽 5시에, 예, 새벽 5시에 이제 올라갔던 보도가 있어요, 이렇게. 자, 오전 5시에 올라가죠? 이런 보도들은 다 의도가 있는 보도예요. 5시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1000개부터. 이제 출퇴근 시간 이제 막 이런 거 겹치는 출퇴근 거죠? 시간 오전 9시에 그러니까. 또 수정하는 거 봐. 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포탈에서 올려야 되거든. 네. 그래서 5시에 딱 올려놓고 댓글 조작단들이 쫙 이걸 갖다가 좌표 찍어갖고 댓글을 씁니다. 그런 기사들 여러분 어떻게 막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네이버 댓글 정화 단계별 꿀팁. 댓글 공감 비공감은 24시간 내에 50개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과
공감 비공감 잘 그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기사당 작성이 가능한 댓글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댓글 공감 비공감 신고하기 극혐인 그런 댓글들 막 욕 나오고 이런 것들 신고만 하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찢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고를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 기사는 무조건 기사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 이재명에 대한 조작 기사 같은 거 기사를 신고해라. 그러면 이제 심지어 하루 안에 슬쩍슬쩍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게 아마 지금 9시에 수정됐던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댓글 달 때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습니다. 댓글 쓰기 귀찮아? 그러면 택대, 그러니까 택대라도 이렇게 붙여 넣어서, 뭐 기자 수 좀 깎아먹는 기레기 기사 수집하러 왔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붙여 넣으시라. 나도 보수 주말이라고 시작하는 댓글 달아보는 거 어떠냐? 최대한 중도처럼 보이게 댓글 써라. 이런 거. 이걸 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 해놨느냐? 아니요. 펜코에서 펜코에서 우리 기사와 우리 쪽의 우호적인 댓글들을 갖다 공격하는 방법으로 적어놓은 거를 저격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저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활동입니다. 자, 네. 오늘도 유보 편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너무 신나고 또 제가 사실은. 네. 이재명 대표님 기소가 어제 이루어졌잖아요. 네. 전격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공소장 내용 자체로 너무 모순 그 자체로 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네.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간략하게 글을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좋습니다. 예,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그다음에 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위례주택사업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성남FC 제3자 뇌물 이걸로 기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명백히 공소장 자체로 좀 말이 안 되는 차별적인 이 차별적인 공소 제기이고 이게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위례 부패방지법 위반이에요. 위례 부패방지법 위반에서 실제로 이렇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남욱등 일당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욱등 일당이 어떻게 이익을 얻었냐면 특정금전신탁 A, 남욱 정영학이 예. 그다음에 특정금전신탁 B, C, D는 호방건설이에요. 예.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A, B, C, D 이 특정금전신탁이 200억 가까운 이득을 얻었다. 예. 200억이 좀 넘는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님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억이 넘는 금액을 이익을 몰아줬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금전신탁 A 40억 부분만 남욱이 기소되고 대기업인 호방건설은 빠집니다. BCD는 황당하잖아요. 너무 황당해요. 그런데 BCD 부분까지 우리는 다 기소돼요. 그럼 뭐예요 이건? 호방건설만 빼준 거죠. 야, 니네 호반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이게 일관돼요. 대기업들은 야.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돼. 그러니까 또 들어오세요. 성남FC 사건은 진짜 더 가관이에요. 네. 보세요. 성남FC 사건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일회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했다는. 네. 그래서 제3자 뇌물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두산건설 50억, 그다음 네이버 40억 막 이래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두산건설하고 보세요. 두산하고 네이버는 뇌물 공여로 기소를 합니다. 예. 뇌물 공여.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차병원은 빠져요. 왜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뇌물 공여는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100억, 1000억을 줘도 예.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예. 근데 뇌물을 받는 사람은 수수는 3천만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5천만 원이 넘으면 7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1억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10년,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 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달라져요. 뇌물 공여는 형이 낮기 때문에 워낙 7년이에요. 공소시효가. 근데 이 특가법 뇌물 쪽으로 가게 되면 무기가 붙어 있으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렇죠. 살인에 준하는. 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네.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뇌물을 뭘로 줬습니까? 광고비 집행으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회장이 개인 돈 줬습니까? 아니죠. 회사 돈 줬잖아요. 예. 뇌물을 회사 돈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회사 돈으로 줬어요. 네. 그러면 횡령이죠. 횡령이지. 아니 누가 범죄 행위에 들어가는 돈을 회사 돈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네이버 회장이 지금 카카오가 너무 잘 나가요. 네. 근데 카카오 회장의 경영 수완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래갖고 킬러를 고용해서 걔를 죽여요. 네. 킬러를 인건비로 처리해. 그렇지. 킬러 용역비로 인건비로 처리해요. 그러면 야. 킬러한테 50억을 줬어요. 네. 그게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횡령이죠 당연히. 당연히 횡령이. 배임도 들어가야 돼요. 아니 배임하고 횡령은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횡령이에요 횡령. 그러니까. 횡령이 더 어떻게 보면 죄질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횡령이에요. 그렇잖아요. 회사 돈을 누가 범죄에 쓰라고 누가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뇌물을 줬다고 하면 짝처럼 따라다니는 게 그 네. 뇌물 공여자에게는 횡령이에요. 그렇죠. 이재용 회장의 경우가 딱 그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회장도 그래서 횡령으로 처벌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양형 기준상 어떻게 되냐면 최소 4년 이상 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법상 어떻게 되냐면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가 장년 감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게 4년을 걸어놓은 거죠. 그렇죠. 4년에서 7년 사이를 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최소 4년을 선고해. 그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그때 4년 받았어요. 1심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4년을 선고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횡령으로 기소를 안 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죠. 야 너희들이 협조만 해주면 내 이거 빼줄게. 뇌물공여는 짜잘하잖아. 빼줄게. 했을 가능성. 근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얘네들을 횡령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실형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악착같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갖 대형 노품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소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기소였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무너지는 거. 그러면서 얘네들이 무죄가 되면 네. 그냥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그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대형 노품들이 화를 낼 겁니다. 이따위로 할 거야. 아니요, 왜 화를 내요? 돈 버는 일인데. 돈 버는 일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걔네들 무죄되면 당연히 덩달아 그냥 무죄잖아.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게 아닐까?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싶은데 괴롭힐 수 없는 거. 왜냐면 그쪽에 화려한 이제 그 변호팀이 붙으면 사실상 프리라이딩 할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들을 얘네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형사사건 기록으로 보면 지금 이 뭐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500건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건수로. 네. 그러면 25만 쪽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네. 트럭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기록으로 깔아뭉개야 되는데 그러면서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 돈 쓰게 하고 싶은데 근데 대형로펌이 기업들 때문에 붙으면 자기들이 위태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기업 봐주기다. 네. 네. 그러니까 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차별적 공소주의의 전형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업과 거래 안 했다고 보여집니까? 맞습니다. 기업과 거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소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기업의 양해하에. 그렇죠. 야, 니네 좀 불리한 진술 좀만 해줘. 그러면 우리가, 야, 너희들은 큰 불이익 없게 해줄게. 우린 그냥 이재명 잡고 싶은 거지. 너희들하고 관계 없다니까? 이렇게 거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추악하게. 그런 건 녹취 하나만 터져라, 제발. 자! 유법천지 오늘도 흥미진진한 시간 정말 재밌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옵니다.